자, 완결된 글의 대부분에 토픽과 토픽 센텐스가 있다. 토픽이 뭐예요, 토픽? 주제요. 주제글이죠. 토픽글은 다른 중심 소재이며, 토픽 센텐스에서 글의 중심을 생각하는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글의 토픽을 먼저 파악하고, 토픽 센텐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 후, 글을 읽어나가면, 글의 중심이 생각을 묻는 문제를 쉽게 답할 수 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는 모든 글에서 다 동일합니다. 그냥 뭐야? 주제는 항상 처음 아니면 끝에 나온다. 맞아요. 처음 아니면 끝에 나오고, 맞아요. 그 주제에 따라서, 말이 안 되는 것을 찾아내는 거. 선생님,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아무튼. 그, 말이 안 되는 문장을 고르셔, 이러면. 이렇게 쉽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어렵게 나오면, 진짜 이걸로. 어색한 문장 제일 싫어해. 아, 진짜요? 선생님도 어색한 문장 제일 싫은 것 같아.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은, 자, 주제 글이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보시죠, 밑에.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차이나 셀러브레이트. 중국이 뭐 하는 거야? 지금 셀러브레이트가 무슨 말이죠? 축하하는 거죠, 혹시 그죠? 셀러브레이트 축제를 여는 겁니다. The opening of the 2010 World Exposition, in Shanghai on Saturday with a fantastic show. 왜 이렇게 길어? 자, opening of the 2010 World Exposition in Shanghai. 상하이에서 엑스포 개막식이죠. 오프닝이 개막식이죠. On Saturday, 토요일날 with 누구랑? 뭐라? Fantastic show, 환상적인 쇼와 and hundreds of thousands of visitors, 백에서 수천 명의 방문객들, 그죠? 방문객들이 이제 올 것 같아요. Organizer, 자, 기관들은 expect, 뭐 하는 거야? 예측하는 거죠. Some 70 million, 약 70 million이니까, 70 million이니까 약 700만 명 정도 되겠네요. 700만 명의 사람들이 to tour, 뭐 하는 거야? 여행은 오는 거. The exhibition, 뭐 하는 거? Exhibition 무슨 뜻이죠? 전시회죠, 그죠? During, 뭐 하는 동안? The 6-month long event. 6개월 동안 길게 하는 이 이벤트에 약 6천만? 70 million이니까 7천만? 7천만 명이 들릴 것 같다고 예측하고 있는 거죠. Over 190 nations. 5번이니까 이상이냐? 190개 이상의 국가들이죠. 국가들과 and 50 international organization 국제기관이죠. 국제기관 뭐 UN 같은 거, UN 뭐 UNICEF 뭐 이런 거 다 50개의 국제적인 기관들이 are 뭐하는가? participating 뭐하는 거야? 참가하고 있어요. In this multi-billion dollar event. 멀티는 이제 여러 개의 수조 달러의 이벤트에 참가를 한다. 뭐라는 거죠? 대단하네요. 여기서 주제는 뭐였어, 결국? 맨 앞문장이었어. 웬만하면 다 맨 앞문장이에요. 특이한 사항 아닌 이상. 자, 그럼 가겠습니다. 자, 체크. 다음 글에 토픽을 한글로 쓰고, 토픽 센텐스에 밑줄을 그으시오. 여러분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토픽 센텐스는 뭔지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알겠죠? 자, among all other English great writers. 자, among은 사이죠. all of니까 영국의 위대한 작가들 중 사이에 또 playwright는 뭘까요? playwright. 드라마? 그 라이트랑 이 라이트는 다른데. 극작가. 극작가라는 뜻이에요. 플레이가 극이죠. 근데 라이트가 쓰다라는 뜻이잖아. 그 극작가라는 뜻이에요. 바로 윌리엄 셰익스피어. 되게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정말 전설이죠. What's the greatest?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최고였어? 영국의 작가들 중에?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최고였어. 셰익스피어는 was a skilled writer. 뭐 어떤 사람이었어? 스킬은 이제 숙달된 작가였어. 그 작가 후 뭐냐 관계대명사죠. wrote 썼습니다. many famous plays 많은 유명한 극이죠. 극. 여기서 놀이가 아니죠. poem, 시 and other works 다른 업적도 있대요. widely 넓게 regarded가 무슨 뜻이야? regarded가 무슨 뜻이죠? regarded as 외웠습니다. The greatest English poet. 가장 위대한 그 시인이죠, 시인. 시인으로 읽으십니다. He was also a talented. 그는 재능이 있었어요. 또한, playwright. 그게 극작가로서의 그 재능도 있었다는 거죠. 원래 시인이었죠. His plays. 그의 plays. 여기서 play가 이거 동사니? 이
그거 명사로 쓰였죠. 주어에 있는 명사로 쓰였죠. 이거 극이라는 거죠. 그 연극. 그의 연극은 include 포함합니다. 많은 유명한 tragic. tragic 뭐야? 비극. 선생님 이거 대학교에서 배웠어요. 끔찍합니다. 자, 비극이죠. like Hamlet. Hamlet 너무 유명하죠? Hamlet 영화 뭐 있니 얘들아? 죽는 삶을 살 것이 문제로다. Live or die. That's the problem. 이러죠. That's the question. 이러죠. 그 다음에 what is that? Macbeth? Macbeth는 선생님. Macbeth. And Romeo and Juliet. 이것도 그죠 썼죠. 여기도 메인 토픽이 뭡니까 여러분들? 메인 토픽. What is main topic? 그래서 메인 토픅이 뭐예요 지금? 셰익스피어. 뭐죠?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죠. 요 문제였죠. 그죠? Among all of English, 그죠? 유명한 작가였다. 이 중에서도, 어? 밑줄 쳐서 여기. 밑줄 치는데, 토픽을 한번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냥, 힘들어서. 그냥, 요렇게 한번 딱 체크만 해주면 되겠어요. 요거, 요게, 그죠? Great Writer. 토픽 한글로 쓰는. 한글로 쓰래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뭐야? 영국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영국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 자, 됐습니다. How can driving the right car help the environment? 자, 뭐랍니까? 어떻게, right car가 뭐야, 얘들아? The right car가 뭐야? 오른쪽에 있는 차가? 이게 뭐야? 올바른 차죠. 올바른 차야. 그죠? 올바른 차가 돕습니까? 뭘? 환경에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이런 거죠. 올바른 차를 운전하는 것이 어떻게 환경에 도움이 됩니까? 자, 바로 뭡니까? 그 유명한 하이브리드 카죠. 하이브리드 카. 하이브리드는 이제 전기랑 그 가스랑 기름이랑 섞어서 하는 거죠. 아, 그 좋습니다. 뭐를 위해?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 좋습니다. 왜냐고? They 그들은 use less gasoline. 뭘 적겠어요? 기름을 적겠어. less 적게 쓰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여기서 they는 누굽니까? 바로 hybrid cars, 그죠? Have electric batteries, 바로 전기 배터리가 들어있어요. Hybrid cars, hybrid car들은 do not use, 사용하지 않습니다. Much gas, 가스는 사용해. 근데 얼마큼 사용하지 않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야. Or create harmful exhaust. 그리고, 그 뭐야, 그 harmful, 그, 해로운, 땡큐. 해로운, 저거. 배기가스죠. 배기가스. 해로운 배기가스들을 create, 만들어내지 않아. This also means, 이건 또한 뭘 뜻하냐. That, 이렇게 뜻합니다. Less oil need, 적게 기름이 필요해. To be drill. Drill은 뭐예요? Drill. 땅을 파잖아. 우리 기름 파, 기름 뽑을 때 어떻게 해? 땅 파가지고 기름 빼내죠. Drill 할 필요가 없어요. Which, 그것은 뭐냐. Cause, when in there, less environment damage. 환경에 덜 손상을 입힌다는 거죠. 그럼 정답 뭡니까? 의문문 바로 다음. 다음 하이브리드 카죠, 그죠? 하이브리드 카가 지금 주제였어요, 그죠? 이렇게 특기 특정하게 질문하지 않는 거면, 그죠? 하이브리드 카가 그죠? 토픽이죠. 하이브리드 카가 왜 좋은지, are good for the environment, 그죠? 하이브리드 카가 토픽이었어, 주제였어요. 이렇게 문장을 딱 읽는 순간, 아 지금 이게 무엇이고 주제가 뭐구나 이거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자동차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려운 주제네요. 무거운 주제가 나오네요. 자, 가겠습니다. 바로, 요번에는요, 그룹띵크입니다. 뭐라고요? 그룹띵크. 그룹띵크가 뭐예요? What is 그룹띵크? 그룹띵크가 뭐야, 지우야? 그룹띵크? 그룹의 띵크야. 그룹이 누구야? 다수의 의견? 그죠. 다수의 생각이죠. 다수의 생각이죠. 다수의 생각. 그 집단 생각은, what happens?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모두가 in an organization 이 조직 속에 있는 모두가 thinks 생각합니다. 어떻게? the same 똑같이 생각하는 순간 일이 일어난대. 무슨 일이 일어난대? almost 거의 always leads to disaster. 항상 뭘로 이끌어내? 재앙으로 이끌어내. 그죠? 히틀러 보면 알죠? 집단적인 광적인 그죠? One reason, 한 가지 이유가 is 뭐냐? Because 이건데 The organization, 이 조직들이 believes, 믿어 뭘 믿냐? 네, 요건 믿는데 It never makes the wrong decision. 집단이 생각한 거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은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틀릴 수 없다는 거야. 그들의 결정이 틀릴 수가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옳은 일을 한다는 거죠. 우리 왜냐면 한 명을 혼자서 생각한 거라면 틀릴 수가 있지만 집단이 같은 생각을 해버리면 틀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또한 it doesn't tolerate criticism. tolerate가 무슨 뜻이죠? tolerate 용인하는 거죠. 용인하는 거. 용인하다.
제가 되게 무섭죠. Doesn't야 용인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바로 뭐야? Criticism. Criticism이 뭐야? What is criticism? Criticism? Criticism 뭐야? What is criticism? 위기? 그럼 criticism은? 위기? 희생? 희생? 아 여기서 재밌는 건 비판입니다. 비판. 바로 비판. 비판은 용이하잖아. 이거 중국이 그렇죠 지금? 시진핑 욕하면 바로 잡혀가죠. 사라지죠 사람들이. 비판. 우리나라도 이승만 때 독재, 박정희 때 독재할 때 욕하면 어떻게 돼? 다 잡혀가죠. 그죠? 용이하지 않아. 에! 이거 punish! 그리고 뭐야? punish 하는 게 뭐야? 죄를 묻는 거죠. anyone, 그 누구든지 in the group, 이 조직 안에 있는 그 누구든지 punish. 벌을 받아. who, 그 사람이 누구냐? disagree.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들. 다 잡아가죠. 마침내 이 doesn't consider, 이것은 어떻게? 고려되지 않아. idea, 생각이 고려되지 않아. from outside the group. 바깥에 있는 그룹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 생각하지 않아. even if, 그것이 심지어 this idea에서 알고, 이 생각이 좋을지라도, 우리들끼리의 생각만 하는 거. 다른 사람들 주변에 관심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여기서 토픽은 뭘까요, 여러분들? 그룹들이죠. 응? 그룹들. 그죠? 그룹띵크의, 뭐야, 지금 여태까지 무슨 문제. 내용이야? 문제들이죠. 그죠? 잘못된 것들. 문제점들. 그런 내용이었어요. 되게 어렵죠?